슈키라 초대서 넝쿨째 굴러온 스타. 가요계에는요 섹시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걸그룹 멤버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섹시, 서있는 자태도 섹시, 표정도 섹시. 그녀는 누구일까요? 아, 그리고 청순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걸그룹 멤버가 있습니다. 하얀 피부에 체리 같은 입술을 가진 그녀 누구일까요? 그리고요 다나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걸그룹 멤버도 있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고운 자태의 중전마마 같기도 하고요 잘 빚어진 도자기 같기도 한 그녀는 누구일까요?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걸그룹 멤버가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거짓없이 아주 순수해요. 퓨어. 운동할 때도 무조건 열심히 하는 순수함이 있는 그녀 누구일까요? 이렇게 섹시, 청순, 다나, 순수 네 가지의 매력을 다 갖춘 그녀들이 바로 저희 옆에 와 있습니다. 시스타 네 분, 소유, 보라, 다솜, 효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슈키라 가족들한테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예, 인사 부탁드려요. 네, 슈키라 가족 여러분, 둘, 셋. With a BEST 시스타.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오. 작년 10월에 나왔었다고요? 네. 그래요. 그때는 저희가. 그때 은특 DJ 시절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바뀌고 나서는 처음이었죠.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처음부터 소개를 너무 멋있게 해주신 거예요. 섹시, 청순, 단아, 순수. 네. 그래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섹시는 누가 말 안 해도 효린 씨. 네, 효린일 것 같아요. 효린씨가 네. 효린 씨. 네, 네, 섹시죠. 섹시. 섹시냐. 네. 섹시밖에 근데... 없어요. 다른 게 안 돼. 다른 게 안 되니까. 왜요? 굉장히 저랑 지난번에 방송할 때 되게 단아한 모습을 보고. 단아한 모습? 어떤 모습에서 성민 씨가 느꼈나요? 한복을 입고 맞아요. 저랑 창극을 하는데 네. 굉장히 단아하더라고요. 얼굴 빨개졌어. 저 계속 들었을 때도 네네. 제가 없더라고요. 나는 없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섹시한 보이스. 예, 네, 맞아요. 와, 목소리. 전 제가 섹시인 줄 알았는데. 예. 뭐라고요? 살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청순이에요. 음? 체리 같은 청순. 입술을 가진 그녀 누구예요? 멤버들이 보고. 다솜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솜 씨가 데뷔 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근데 지금 봐도. 관심이 많나 봐. 관심 많죠. 대세 시스타인데.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뭐예요, 그거? 아니, 진짜 얼굴 없어질 것 같아. 너무 조그매서. 처음에는 그냥 네. 3, 4kg만 빼자 해가지고 뺐는데, 예. 그렇게 조금 빼니까 주변에서 다른 사람 같다고 너무 이뻐졌다고 하니까, 좀 칭찬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빼다 보니. 근데 다솜 씨뿐만 아니라 네 명이 다 살이 빠졌어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뚱뚱했던지. 그래요. 다음은 다나. 다나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중전마마 누군가요? 중전마마. 소유일 것 같아요. 소유 제가 왜 중전마마? 그러니까 뭔가 다나하고 약간 네. 조선시대. 제가 뭐가 다나요? 무거워 보여요. 조선시대 상궁 같은 그런. 무거워 보인다는 말 인정. 평소에 어떤 모습이 약간 중전 느낌인가요? 그냥 무표정할 때. 좀 잘 챙겨주는 네. 스타일인가요? 뭔가 네. 엄마 이미지? 네. 그리고 비녀처럼 이렇게 잘 꽂아. 머리 탱 같은 거 있으면 돌돌돌돌 맞아. 말하지 그렇게 잘 있어요. 저 오늘도 약간 돌려서 맞아요. 네. 묶으셨어요. 진짜 잘 안 묶는데 오늘 딱. 이특 씨가 너무 소유 씨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요? 저는 소유 씨 옆에 맨날 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요? 그 정도로. 왜 제일 어떡해요? 너무 착하고. 진짜요? 네, 너무 재밌는 친구다. 진짜요? 이트 오빠 감사합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슈퍼주니어 내에서. 맞아요. 제 얘기는 안 해요? 다솜 씨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얘기도 저희도 친한데 나머지 세 명도 차차 하도록 하죠. 그래요. 자, 마지막 순수라는 단어는 그러면 보라. 순수. 순수 전데? 아니.
보라 씨가 순수해? 저 안 그래 보이죠. 아, 순수하네요. 예, 순수하네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순수한 그 보라 씨가 네. 이번 타이틀곡 네. 러빙 유 나왔잖아요. 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러빙 유요? 저희가 이게 기존에 전 노래가 나 혼자였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는 약간 섹시한 느낌이 많이 나는 노래였는데 그쵸. 이번에는 저희가 좀 귀엽고 발랄하고 상큼한 이미지를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상큼상큼하게 여름에 밝고. 걸맞게 네.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도 되게 봤거든요 저희 해외에서 하와이요 하와이에서 네. 좋겠다 그래서 조금 다들 좀 탔어요 네. 많이 탔는데 많이 타는 네. 건가 네. 많이 탔더라고요 이제 하얀 피부 아니죠 아니 다솜씨 다솜씨 하얘요 근데 솜이도 진짜 좀 하얘 가서 좀 탔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보면 네. 투명했는데 오. 약간 아니, 이게 너무 타다 보니까 네. 저 아는 분이 저한테 혹시 안 씻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누구? 아 그냥 친구가. 아, 친구가? 네, 안 씻냐고. 너무 타가지고 밤에 안 보인다고 이제. 속상해요. 아, 근데 여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건강미 넘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지금 네. 바로 CD. 아 라이브죠? 네네. 네. 오 라이브로 준비하셨습니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말 strange 이런 적 없었는데 널 볼 때마다 두근두근 떨리는 게 몰랐을 때 혼자 막 상상을 해 나 표정 관리 안 돼 미칠 것 같아 또 네가 보고 싶어서 했던 남자들 이제 모두 안녕 내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오빠만 부릴래 어쩌면 좋아 내가 사랑에 빠졌나봐 때문에 그래 먼저 말하기 싫은데 내가의 눈물아 Loving you 조절이 안 돼 내 맘 고장 나버린 hurt 정신 못 차릴 만큼 뭐야 falling in love with you you 나 어떻게 와줄래도 널 놓치면 러빙 유 듣고 왔습니다. 저 이거 춤도 알아요. 아 진짜요? 네, 춤도 알아요.
징그러워. 잘해요. 다음에 한번 쳐주세요. 아. 네? 다음에 한번 쳐주세요. 아, 시스타 1위 하는 날 제가 옆에서 같이요? 같이 할게요. 제가. 그래, 꼭 해야겠다 우리 1위. 꼭. 못 보겠네요. 꼭 해야겠다. 것 같은데요? 네. 것 같은데요?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저희 이번에 이상한 공약을 걸었습니다. 아. 이번 전 노래 그 러빙윤 전에 나 혼자. 네. 어, 그 노래가 네. 전 너무 좋았거든요. 공감됐죠, 뭐. 뭔가, 공감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 말을. 저희는 공감됐거든요, 되게. 에이. 나 혼자 그런 게. 어, 보라 씨, 어떤 공감? 그냥,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뭐 하고, 막, 그냥 그런 거? 평소에 나 혼자 보라, 많이 보라 언니는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로서 말고. 집에 되게 혼자 있어요. 진짜? 네. 같이 사는데, 혼자 있을 때가 많다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랑 약간 비슷하네요, 성향이. 뭐라고? 저도 약간 혼자서. 혼자 있지 않나?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걸리나요? 내가 나간다고요? 네, 운동하러 잠깐 나갔다가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러 혼자 나가죠? 저 운동 안 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안 똑같다는 걸로. 네. 보라 씨의 노래였다는 거. 네, 의상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티셔츠인. 소유 씨 어땠어요? 엄청 불편했어요, 정말. 아,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치마가 가죽 재질이어가지고 이제 다리를 뻗을 때 잘못하면 치마가 터져요. 그러니까 트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 뜯어지면 이제 좀 노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스판이 늘어나는 재질인데 안 늘어나는 재질들은 저희가 멤버들 한 명씩은 다 치마가 다 뜯어진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방송하다가. 근데 이제 티 안 나게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 끊고 다시 꼬매고 할 때도 있고. 그럼 의상 때문에 패러디도 많이 영상이 돌을 거 같잖아요. 많이 봤어요. 개그맨 분들도 많이 네네네. 하시고 그 영상들 보면 어떤가요? 일단 저희를 이제 따라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개그 프로를 봤는데 시스타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는 저희를 따라해 주시는구나. 우리 음악을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의상을 똑같이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빌려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막 주리 언니 같은 경우에 강심장에서 한번 입으셨는데 주리가 입으면 안 맞아요. 아, 그게 아니라 좀 트임이 앞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럼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트임 이렇게 옆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희 되게 빌려드리고 싶었어요. 주리가 그거를 언니 몸을 진짜 좋으세요. 섹시했는데 오빠보다 동생이에요? 주리랑 친구예요. 선민 오빠가 은근 나이가 많아요. 예, 주리랑 저는 시스타 나이는 친한 친구예요. 나이는 어떻게 되죠? 시스타는? 20살, 21, 22, 23. 근데 저희 셋은 다 빠른이에요. 그렇군요. 23살? 보라 씨가 제일 언니. 네. 리더고요. 아, 리더는 효린이. 리더는 또 효린 씨? 네. 또 어떻게 리더가? 리더를 어떻게 뽑은 거예요? 회사에서. 리더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인물이다. 아, 뭔가 카리스마를 보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효린 씨가. 네. 그러니까 약간 보라 언니 같은 경우는 좀 결단력이 없어요. 되게 우유부단해서.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약간 이런 편이고.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네. 동생들한테 약간 양보하고 배려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잘 넘어갔다. 아우, 빨리 넘어가야죠.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나 혼자를 CD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타의 나 혼자. 나 혼자 밥을 먹고 이것도 좀 알아야죠. 나 시스타 팬인가 봐. 나 혼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거 남자분들 되게 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맞아요. 아, 그 여성춤 되게 잘 춰. 아, 진짜요? 걸그룹 춤. 아우, 그 옛날부터 막 소녀시대 뭐 FX 뭐. 이런 춤을 제가 막 이렇게 특별 무대 같은 데서 했잖아요. 아, 저희도 오빠들 춤 좋아해요. 미스터 심플 심. 이렇게 했어. 왜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그때 혼났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그래도 알아주시는 건데 시스타가 추니까 이쁘네요. 귀엽네요. 심플. 미스터 심플. 그래요. 저희가 방송에 저런 면이 있었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네. 네 분께 미리 설문지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다 작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손 안에 이게 있습니다. 설문지가 있는데 누가 작성을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세 개의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네. 아, 두렵네요. 나 효린이가 이런 말 했을 때 가장 서운했다. 아, 이 멤버가 이런 말 했을 때 가장 서운했다. 입니다. 멤버는 효린이고요. 효린이가 아, 발 좀 봐. 발이 징그럽게 생겼어.
라고 했을 때 가장 서운했다. 이거 누굴까요? 다솜인 것 같은데요? 다솜인 것 같아요. 다솜 씨 맞나요? 네, 다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적이 있어요?